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오늘 이거 기다린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DJI Mavic 4 프로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와우. DJI 드론 최상위 모델인 인스파이어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저도 그렇고 많은 카메라 감독님들이 실제로 뮤직비디오나 상업용 촬영에 인스파이어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요즘에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DJI 매빅 프로는 상업 촬영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죠. 다른 때보다 이번에 매빅 4 프로를 기다렸던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작년인가요? 아니 올해 초였나? 리뷰를 하나 봤는데 DJI Air 3S와 DJI Mavic 3 Pro를 나란히 두고 화질 비교를 한 영상을 봤거든요. 아니 아무리 나중에 나온 제품이라고 해도 에어가 프로보다 화질이 더 좋다는 이게, 이거는 좀 선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매번 DJI 리뷰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라인업 선긋기보다 그냥 최신 기술을 최대한 다 때려넣어.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질이 역전되는 현상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그동안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매빅 3 프로를 대체할 다음 모델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질지 아주 기대가 아주 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미리 좀 스포를 할게요. 제가 기대했던 거 그 이상 충분히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하드웨어부터 한번 볼게요. DJI 드론의 용도는 그냥 무조건 촬영용이죠. 항상 이 카메라부터 보게 되는데, 일단 기존 시리즈와 동일하게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동일하게 포서드 CMOS 센서를 사용하는데, 화소수가 2천만 화소에서 1억 화소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대 조리개도요, F2.0으로 기존 2.8 대비 더 밝아졌습니다. 비디오 촬영 최대 해상도가 6K 60프레임 HDR로 기존 대비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와 HDR 지원까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다이나믹 레이지도 최대 16스탑으로 시네마 카메라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망원 카메라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70mm 미디엄 망원은 기존과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다소 활용도가 떨어졌던 168mm 망원 카메라가 기존 2분의 1인치 1200만 화소 센서에서 1.5분의 1인치 5000만 화소로 늘어나면서 이미지 퀄리티도 좋아졌고 활용도가 부쩍 늘어났다는 거죠. 기존에는 166mm 망원이 피사체 확인 용도 정도였고, 실제 촬영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아주 짧은 클립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했잖아요. 이제는 과감하게 고 사용해도 될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매빅 4 프로가 직접적으로 드론 촬영 결과물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부분은요, 저는 완전한 새로 촬영이 가능해진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존 드론의 구조를 보면요, 롤축에서 회전할 수 있는 반경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제작하는 세로 포맷의 영상을 네이티브로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후반에서 잘라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치 트리플 카메라와 짐벌의 완전 제품의 전면에 조정석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롤축으로 이 짐벌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 말은 곧 완벽한 수직 촬영을 원본 해상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6K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걸 세로 9:16으로 잘라내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촬영했던 화각과는 너무나 크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미지 영역 손실과 최종 결과물에서는 화질 저하까지도 감수를 했었어야 돼. 이제는 그냥 카메라를 돌려버리는 것으로 완전 네이티브 세로 촬영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360도 롤축 회전을 이용하면요,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듯한 움직임까지 더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드론 촬영에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축 하나가 더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매빅 4 프로 본체의 변화에 맞게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와우. 패키지 중에 DJI 매빅 4 프로 512기가 크리에이터 콤보에는요, DJI RC 프로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인치 미니 LED 화면을 갖고 있고요, 2000니트의 엄청난 밝기로 따로 선쉐이드 없이도 야외에서 깨끗하게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가 있어졌죠. 그리고요, 화면이 컨트롤러 부분과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펼치면 자연스럽게 컨트롤러 레버가 같이 나오고요, 접으면 같이 수납도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존처럼 레버를 위에서 빼서 돌려가지고, 이게 제일 사실 좀 뭐랄까 빡셌다? 뭐 아무튼간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요,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번에 새로 촬영을 지원하는 본체에 맞게 스크린도 90도 회전이 가능해요. 와우! 그래서 새로 촬영 시에 촬영하는 감독도 풀사이즈로 전체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가 있어진 거죠. 촬영 편의성이 아주 크게 향상됐습니다.
영상 전송 기술도 기존 DJI O3 플러스가요 DJI O4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최대 거리도 늘어났고요. 영상 전송 품질도 FHD 10비트 HDR로 크게 늘어나서요. HDR 워크플로우에 맞게 촬영 단계부터 모니터링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냥 정말 하나하나 백에서 꺼내서 확인하고 써보는데 본체에서 놀라고 컨트롤러에서 한 번 더 놀라고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에어3S를 그렇게 좋게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배터리로 갑니다. 배터리가 전작 77W시에서요 95W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조사 기준 최대 비행시간이 43분이었는데 51분으로 늘어났고요. 이게 실제 비행시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제조사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비행시간이다 보니까 적어도 기존 경험 대비 이 정도는 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가 매빅 3 프로 촬영하면서는 대략 35분 비행과 촬영이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이번 리뷰를 위해서 촬영했을 때는 약 한 40분 정도도 여유 있게 소화를 했습니다. 드론 비행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게 진짜 단 뭐 2, 3분 차이도 엄청 크게 느껴져요. 한 세대만의 이 정도의 변화는 그러면은 우와 다음엔 이제 1시간도 되겠네.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새로워진 240W 충전 허브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일단 충전 방식이 병렬 충전으로 최대 3개의 배터리가 있으면 3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요 불 켜지는 거 봤죠? 하나 띡띡띡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이번엔 한 번에 빵빵빵 자, 3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요. 1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는 43분이면 충분합니다.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는 특히 저조도 장애물 감지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내장된 어안 센서를 이용해서 주간에도 에어3S 대비 환경 해상도를 4배나 증가시켜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0.1룩스 이하의 저조도에서도 30m 거리의 차량을 포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0.1룩스면 한밤중에 골목길에 있는 가로등 정도예요. 확실히 저조도 감지 능력이 크게 좋아졌고요. 만약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 라이다 센서를 통해 근거리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 주행하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저도 아직 뭐 야간에 드론 비행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 그런 촬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야간 촬영은 위험해서 전문 드론 감독님께 부탁할 거예요. 사실 내가 직접 날리는 것보다 부탁하는 경우가 더 많아. 아무튼간 좀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매빅 4 프로를 통해서 야간 비행 테스트도 한번 해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모든 영상은요 디로그로 촬영했습니다. 내부 저장 공간을 이용해서 오라이로 녹화를 했고요. 드론 영상은 피사체의 특성상 가장 밝은 하늘과 가장 어두운 지상의 그림자 영역까지 하나의 화면에 모두 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미러리스와 비교해봐도 최종 결과물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촬영이었어요. 메인 카메라의 경우 다이나믹 레인지가 크게 늘어나면서 특히 주간의 밝은 하늘과 지상의 안부 영역 모두 컬러 표현 그대로 디테일까지도 아주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디로그 프로파일을 사용할 경우에 컬러 보건력도 아주 좋아요. 명부, 안부, 재현도 아주 잘된 편이라서 컬러 보정하는 맛이 날 정도로 아주 즐거웠다는 거죠. 기존 매빅 3 프로도 기본 화질은 좋았어요. 명부보다도 안부 디테일과 컬러에서는 표현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 매빅 4 프로가 되면서 이런 아쉬움이 정말 싹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망원 촬영 빈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원래도 70mm 망원을 뭐 즐겨 쓰는 화각이긴 했지만 이번에 168mm 센서가 크게 좋아지면서 촬영 분량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메인 카메라가 16스탑, 미디엄 망원이 14스탑, 그리고 168mm 망원이 13스탑의 다이나믹 렌즈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숫자만 보면 다른 망원 렌즈는 잘 안 쓰겠다 싶은데 막상 이거 써보면요 다르게 느껴져요. 어차피 망원 화각을 쓸수록 우리가 화면에 담는 피사체와 배경이 좁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메인 28mm 화각에는 하늘과 지상 풍경이 모두 담기지만 168mm로 가면 카메라에는 거의 피사체 중심으로 아주 조금의 배경만 담기 때문에 애초에 명부와 안부의 조도 차이가 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섞어 쓴다고 해도 이질감이 없이 잘 붙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매빅 3 프로 오랜 시간 개인 용도로 그리고 상업 촬영에도 잘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매빅 4 프로의 출시 간격이 길어지면서 아 저도 중간에 에어 3S라도 먼저 구입해서 좀 써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로 더 좋은 화질을 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매빅 4 프로 기다리길 잘했습니다. 기대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그뿐만 아니라 본체에 새롭게 적용된 모든 하드웨어 변화가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컨트롤러를 통한 촬영 편의성도 그동안 사용했던 그 어떤 드론보다도 뛰어난, 진짜 DJI는 성급기 없어. 너무 사랑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만드는 거. 오! 너무 사랑해요 DJI. 새로 촬영을 이용해서 재밌는 영상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촬영본 공유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영상으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분들도 소감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